초대 가수 권민희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드리고 싶어서 제 가방 안에 CD 하나만 좀 꺼내주시겠어요? 네. 와. 뛰어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악 어떤 거를 배워보셨나요? 저 국악 그 관악기 대금 잠깐 배웠어요. 박수. 와. 저는 한 분도 안 계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 CD인데 요즘은 CD를 발매 잘 안 하잖아요. CD 산 적 없으시죠? 네,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발매를 저희 팬분들 100분을 위해서 제가 딱 100장만 찍었어요. 그 중에 한 장입니다.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춘향가 중에 사랑가 알아요? 예!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요? 예! 진짜요? 사랑, 사랑! 대박!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노래를 같이 할 건데 제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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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고 마이크를 넘기면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았어. 연습을 해볼까요? 네! 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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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아이! 아니, 화를 내지 말고. 사랑이 세 개밖에 안 들어가요. 사랑, 사랑, 사랑. 오케이? 다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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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아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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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예쁘게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운 것 같이
반응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감사했습니다. 아니, 농담이 농담이고요. 아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행사비라고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오세요, 오세요, 미시로 잘 농담이야, 농담이야. 오세요, 오세요, 농담이었어.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그다음에 행사비인 줄 알고 주셨는데 진짜 던진 말이 실현이 됐습니다. 휴가증 서울장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니까. 그럼요. 요거를 요거 이따 뒤에 쓰고 이거 미시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호응 좋은 사람한테 쫙 찍어서 줄 수 있고. 하신 분에게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금방 뭐 영수증처럼 뽑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 괜찮게 잘 잡았네요. 뒤중에도 능력 있는 분들 뒤에 좀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공연 마지막 공연하실 때 네. 공연하시는 중에 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분 줬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잘생기고 근육 많고 피부 좋고 막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이런 것들은 살면서 많은 혜택을 보니까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좀 어려 보이는 그래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박수 메들리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미신 무대 박수로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선배님 그런데? 농담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얘기 좀 할게요. 보통은 국악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없어요. 공연 영상이나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요즘 뭘 올리냐면 커버곡을 올리거든요. 확실히 네, 반응이 좋아요. 최근에 뭐 첫눈 그렇죠, 그거랑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기대되죠? 그 중에 한 곡! 유일하게 조금 빠른 곡이랑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신현이와 김루트의 대신에 고단 버전으로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김루트가 돼주셔야 돼요. 준비됐죠?
감사합니다. 눈에 봐주실 분 있으세요? 아, 제가 예전 그래. 찍고 난 다음에 찍고 빨리 도망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봐주실 분 있어요 혹시? 아까 노래했는데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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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네. 저한테 네. 사랑해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본인도 사랑해요라고 네.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반응이 있을 거예요. 혼자 네. 갑자기 사랑해요라고 해서 센스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누구입니까? 봤습니까?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첫 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입니까? 네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마스크 낀 분은 아닐 거고. 네, 저분은 고객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했을 거예요. 누구? 왼쪽에서 네.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 아니, 나 그냥. 왼쪽.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안 느끼시고. 들어오세요. 여기 됐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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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예, 예, 괜찮아요.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지. 네. 누군지, 누군지 인사 한 번. 준성! 금문지원단 군악대 일명 김범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물 전달시키겠습니다. 휴관증 3박 4일! 박수! 박수! 가벼운 포옹! 가벼운 포옹 괜찮아, 괜찮아. 반갑습니다. 초대 가수 권민식 모디였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